자, 9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나왔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 의무의 부작위, 침묵은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X.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 부작위, 안 하는 것도 뭐죠?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5죠.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4번. 파산자가 허위 표시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러면 이 파산관제인은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선임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 공시송달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 문제도 출제 경향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 주고, 우리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다. 이런 기본적인 사례 들고 내용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맞겠죠. 왜냐하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니까요. 예, 아, 이 증여구나. 매매가 아니라 그죠? 증여. 2번.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이 통정 허위표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아기 병에게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죠. 만약에 통정 허위표시라면 병이 선이면 보호를 받고 병이 악이면 보호를 받지 못하죠. 3번. 갑이 빚니 표시로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맞나요? 자,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무효거든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단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이 빚이니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X.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사의 약정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오죠.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죠. 3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반사회적 법률은 나쁜 죄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익을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의 대리인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네요. 12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에도 그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죠?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2번,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죠? 3번,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X죠? 그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취소 의사표시 당연히 도달에 대한 효과가 생기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했어요? 도달이 됐으면 뭐가 생겼죠? 효과가 생기고요. 효과가 생겼다면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오, 맞는 점이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요.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고 수령 무능력자가 받았다면 도달되지 않으므로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1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됐을 때 효과가 생기고요. 2번, 공시송단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단하죠.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4번이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가 의사표시가 만약에 내용증명우편이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됐음을 추정을 해주고요. 또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도 되고요. 거기다가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조금 다르죠. 아무튼 뭐 추정이든 간주든 되려면 그 의사표시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요. 일반적인 보통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도달에 대해서 뭘 하지 않냐면 추정해 주지를 않죠. 이거 이제 또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X가 됩니다. 도달에 대한 추정은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반복적이고요. 3번 대표적인 발신주의죠.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3번 격제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보시면 수령 면등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되므로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경우 표유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발신주의를 따르는 곳을 모두 고른 곳입니다. 일단 우리가 원칙이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 첫째,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발신주의고요. 두 번째, 답장이 발신주의죠. 그래서 체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죠. 그럼 보자고요. 기업 이행불능이란 계약의 해제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4번 무권대리를 상대방이한 취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5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물론 뭐죠? 도달주의고 1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한 추인 여부 촉구에 대한 답장인 법정대리인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자, 이제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5죠. 우리가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반드시 암기에 두셔야 되겠죠. 특히 요 사유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인데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죠? 소멸하죠.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뭐죠?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요네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네요. 2번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X죠. 그렇죠?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3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숙권 행위를 철회하면 이미 대리권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물론 기망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대리만 가지고 따진다는 말은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건 우리 판례가 이런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한 것이라면 이때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다 그러면 맞지만 만약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뭐에 대해서 했어요? 입찰대리에 대해서 했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일이니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쌍방대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개죠. 왜냐하면 대리권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들이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니까요. 2번 대리에 대한 성년 후견 게시가 있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맞고요. 3번 대리는 대여금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그 대여금의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네요. 왜 답이 5번이지? 5번 볼까요? 5번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권한도 갖는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아니라 뭐죠? 3번이죠. 그죠? 해설은 어떻게 돼 있죠? 그죠? 해설은 잘 돼 있는 거죠. 답이 뭐죠? 5번이 아니라 뭐죠?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죠. 우리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못하는 게 있다. 불가능한 거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매매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뭐 해줄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임의대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5번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번 일부를 면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아니라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강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 여부는 누굴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넘기셔서 3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5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습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이 사람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는 보존 행위로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를 선임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이미들은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고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고요.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지문은 맞는데 왜 그러냐면 3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었냐면 문제가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대리는 누구만을 말하는 거예요? 임의대리만을 말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인 선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의 숙권행위를 철회했다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4번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숙권행위에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수 없는 행위는 자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2번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명백히 뭐가 바뀌고 있죠? 성질이 변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나머지 것도 1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보존행위고 3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도 보존행위고 4번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무이자의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은 계량행위로서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5입니다.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므로 대리는 법률행위 한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1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고요. 3번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4번. 본인은 무권 대리인을 추인했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죠.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발생한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면제해 줄수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뭐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5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된 선임할 수 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낙이 있는 경우 하나요? X죠.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한 경우 자 법정 대리인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되므로 5번도 뭐죠? X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뭐죠? 7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리 들어와서 여섯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리에 대해서는 유권 대리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에서 어떻게 해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협의 무권 대리에서 뭐죠? 한 문제. 그 다음에 표현 대리에서 뭐죠? 한 문제 해가지고 두 문제 정도 출제되거나 아니면 한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리에서는 두 문제 내지 뭐죠?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대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에서 뭐죠? 두 문제 내지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은 평소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갑을 대리하여 병과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는 말 속에서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을의 병에 대한 아파트 매매 계약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옳지 않는 걸 찾습니다. 1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병은 최고권 행사할 수 없다. 맞겠죠. 결국 최고라는 건 뭐예요?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독촉하는 거잖아요. 이미 추인을 거절했다면 최고할 이유는 없는 거죠. 2번. 을과 병 사이 체결한 계약은 갑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맞죠.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가 할 수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죠. 4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5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고하였으나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이 뭐 했어요?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뭐가 되죠? 무권 대리인이 되고요. 따라서 상속인이 추인할 수는 없겠죠. 추인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권들이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의 기회는 결국 뭐죠? 무권들이냐는 얘기고요. 취유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 3번이 뭐죠? X가 되겠죠. 4번.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를 받았어요. 별말 없이 이행을 수령했다면 뭐가 되죠? 추인이 될 것이고요. 5번. 무권대리가 범죄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죠.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효력을 추정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니까요.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이죠. 선의 상대방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병은 갑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무권대리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무권대리 반드시 행위능력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갑이 추인의 의사표시 을에 계세요.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을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그럼 악이죠. 악의 상대방은 처리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요역답을 최고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2번 을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병격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병이 선택할 문제지 을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5번. 을은 갑의 토지와 그 지상금을 단독 상속한 경우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맞는 짐이 되겠죠. 넘기시면 이제 11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표현대리가 나오죠. 일단 표현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하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일단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란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하면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전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유효하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뭐이면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표현 대리는 뭐죠?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 변대지.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요 권한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있으면 돼요. 따라서 공법상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상관이 없고요. 또 넘은 행위도 뭐죠? 종류 불문이죠. 따라서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면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이러한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고요.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하게 되면 전적으로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나 또는 사자를 통해서 행위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 행위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고요. 마지막으로 표시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바뀌고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 표현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뭐죠?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죠. 종류 불문이죠. 유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1번. 2번. 유권들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들이 속하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표현들이는 무권들의 일종입니다. 3번.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떼는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어야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가 성립되니까요. 4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현명하지 않았다면요. 아예 무권들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들에도 성립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들인 선임하여 그로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에 성립할 수 있다. 뭐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의 행위를 통해서도 표현들이가 뭐가 됩니까? 성립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5죠. 기본대리권은 종료불문 뭐라도 있으면 되니까요. 2번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죠.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요. 언제 있어야 됩니까? 대리행위 시에 있어야 합니다. 3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맞죠?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유권들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취지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한 대리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성립할 수 없다. X자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뀝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입니다.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게 성립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은 상관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죠. 5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X입니다. 표현들이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14번입니다. 1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무효다. 그러면 표현들인지 나발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행 법률행위에도 표현들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X입니다. 왜요? 무효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뭐죠? 반복적입니다. 넘겨보시면 15번입니다. 갑에 내린 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을의 무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이 있어야죠. 2번 을과 병이 통정한 허위표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통정 허위표시여서 어떻게 해요? 무효고요. 3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병이 이를 안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 대리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계약을 했다면 하였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안 경우죠. 다시 말하면 공동 대리 제안을 위반한 경우는 무권 대리고요. 특히 상대방이 알았다면 항상 뭐죠? 무효일 테니까 4번도 뭐죠? 무효죠. 5번 을이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을이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병이죠. 그러면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뭡니까? 선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에게 뭐가요? 효과 기속이 됩니다. 왜요? 표현들이니까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면 표현대리를 따질 이유가 없고요.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으니까.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서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 복대리인의 행위를 통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